하겠습니다. 예비와 참가 학생 모두 자리에 세워라. 양쪽 정면판에 티켓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대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시고 애국가는 인천 출신의 국내 정상 바리톤 안인호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광역시 교육청의 공공도서관하고 관계되는 기관이 많습니다. 평생학습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자리하시겠습니다. 저 왼쪽에 계십니다. 여러분 잠깐 일어나시죠. 여러분 손 흔들 때 박수, 큰 박수 부탁합니다. 내일 심사를 맡아주실 시인 정승열 선생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글도 써야 되지만 교육 출신이죠. 인천교육청 김성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천시 교육청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박종하 교육장님이십니다.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의 강미자 교육장님 오셨습니다. 인천 동부교육지원청 이용희 교육장님이십니다.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김관석 교육장님이십니다. 여기 내가 강한 내가 초등학교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다화교육지원청의 김성한 교육장님 오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더 큰 박수를 쳐야 돼요. 매일 얼굴 보니 선생님들 소개할 거예요. 인천중학교 김경심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계산여자고등학교 김수정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인천과학고등학교 정두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조정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하정초등학교 나인태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강화메가초등학교 김우종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부평동초등학교 신경순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인천부흥초등학교 양인영 교장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승영중학교 유민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다. 인천송도홍보통의 이미경 원장님도 오셨는데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려요. 영종지원 정명자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청라유치원 이선희 원장님 모셨습니다. 삼산유치원의 전동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아라콘유치원의 양효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인천남초등학교 정연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인천외정초등학교의 최철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환호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소개를 못해드린 분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제 세월문화재단 지용택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그러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 앞에 있는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는 구호가 있는데 제가 먼저 수영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다시 한번 바다는 비에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음껏 가슴에 있는 것을 차분하게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인천광명시 도서공교육장님의 격려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38회 새열 100일장에 참여하신 학생 성공시대의 주역 우리 학생 여러분, 학부모 시민 여러분, 온 마음으로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지용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직원 여러분, 교장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인솔하고 오신 우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세월 100일장은 발견과 성찰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현장입니다. 3년간의 코로나의 어려움을 지나서 이제 모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글벗들과 함께 글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성대한 글잔치가 읽고 걷고 쓰는 이런 시민문화운동으로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AI 시대를 맞이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고 건강을 얻고 인간만의 사유의 힘을 갖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공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글,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한 분만 더 소개를 할게요. 인천광역시민 신성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만 더 할게요. 다음 달에 인천에서 아시아 아트 그 미술 전시회를 합니다. 컨벤시아 센터에서 하는데 우리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자리에 그것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강훈 이사장님, 허승영 조직위원장님 같이 좀 같이 손을 들어볼까요? 여러분 박수로 좀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진 원고지 색깔이 다 다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노란색입니다. 그렇죠? 3, 4학년은 분홍색을 가져야 됩니다. 5, 6학년은 파란색, 중학교부는 초록색, 고등학교부는 갈색, 일반은 하얀색입니다. 원고지 표지에는 학교 이름과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써주시고 오늘 글짓기 하는 시와 산문을 구분해서 표지해주시면 됩니다. 표지 외의 원고지에 절대로 이름이나 학교명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글짓기를 할 때는 원고지 매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로 쓰시면 됩니다. 또 원고지가 부족하면 운동장 안내석으로 가시면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석에 계신 손님들 손을 들어주세요. 안내석 손을 들어주세요. 저쪽에 가시면은 원고지를 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글쓰기 시간은 지금부터 5시까지입니다. 글쓰기가 끝난 사람은 옆 사람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하게 처음 원고지를 받았던 곳에 제출하고 자기가 앉았던 곳 정리하고 쓰레기는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감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또한 경기장에서 뛰지 말고 혹시 넘어지거나 상처가 나면 이쪽 복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는 지금 인천의료원 간호 선생님과 인천시 교육청 보건 담당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들 어디 계시죠? 자, 여기 선생님들 손을 들고 계신다. 여러분들 오늘 다치면 치료해 주실 선생님입니다. 자, 그러면 조용히 하고 지금부터 글쓰기를 시작할 겁니다. 주제를 내줄 겁니다. 자, 제목이 양 옆에 전광판에 제목이 내려오면 그 제목을 가지고 글을 쓰시면 됩니다. 제목 띄워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인사학원. 3학년부 군것질 초능력 상장. 5학년부 짜증 원래 귓속말. 중학교부 노래 차이 의자. 고등학교부 고래 질문 취향. 일반부 유통기한 건강 별무. 자, 여러분 지금부터 좋은 글 쓰시길 바랍니다.